여기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병원 의사만 믿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분이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단톡에다가 올렸어. 네. 단톡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그 확인을 하려면, 이분 확인을 하려면 아주 전화번호까지 다 넣었어요. 핸드폰 번호까지. 야,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시장 그만두고 뭘 했냐면, 다시 하남시 신장동 하남시청 바로 옆에다가 뭘 지었냐면, 모범약국이라고 약국을 다시 냈어요. 약국을. 아주 그 약국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자랑 삼아서 넣었는데 매일 전화만 오는 거야. 이게 약 좀 팔려면은 전화 오고 약 좀 팔려면은 나중에 지워달라고 해서 지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네. 야, 그런데 우리 중풍 같은 거 잘 돼요? 아니요. 여기는 뭐 그냥 그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 야, 도대체 이건 뭐가 안 되나,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동안에 8년 6개월 동안에 그런 환자를 만난 것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만 해도 2만 7천 명. 제가 어떤 환자를 안 만났겠어요. 네. 근데 희한한 건 병원에서 포기한 것일수록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야, 근데 왜 그런가를 가면서 제가 쭉 설명할게요. 이런 아토피가 잘 났나요? 아니요. 근데 안 나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야, 그다지요. 그 다음에 루마티스. 루마티스 잘 안 돼요. 17년 됐는데도요, 병원에서 안 되던 게, 저희 그 완치기록이에요. 이건 SBS에서 한 시간짜리 이거 촬영한 게 있어요. 이거는. 혹시 필요하면은 저 필름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즘, 한의사들도 여기다 진열하면서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손가락에 끼어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발가락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돼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누군지 아세요? 박사님. 네, 네, 저예요. 이 총각이 미남은 아니지만. 근데 왜 여기다 뒀냐? 이것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됐나요? 네. 저는 그 층계를 못 내려가요. 층계를. 층계를 내려오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뒤로 내려가요. 네. 우리 전철 타러 갈 적에 뒤로 내려가는 할머니 봤어요? 봤죠? 네. 그게 제 모습이요. 네. 저는 앞으로는 안 돼요. 항상 뒤로 내려가. 근데 왜 이렇게 뒤로 내려가냐면, 제 무릎이 망가졌어요. 근데 왜 망가졌냐면, 제가 육상선수를 했어요. 100m를 11초로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죠. 그 다음에 저 국기원 태권도 출단해요. 지금도 엄청 빠르죠. 근데 제가 육상선수 하다가 기계체조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공군 장교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관급으로 제대했어요. 근데 장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낮에 축구 아니면 족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뒤에서 차라리 이렇게 받기만 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공격수를 했어요. 공격수를 했는데 딱 오면은 여기 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이고 굉장히 미끄럽네요. 굉장히 미끄러워. 이게 치는데 이거 더 빨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려 때린 걸 10년 동안 넘게 했더니 여기 다 달았어요. 아주 항상 이러고 다녀요. 아파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을 왜 안 가냐면, 저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픈 적이 없으니까. 매일 먹고 놀기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아쉬우면 나서라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쉬우면 낫겠죠. 그리고 지냈는데, 강남에 가면은 그 도곡동에 타워팔라스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제가 살았는데, 우리 앞집에 정형외과 원장이 살아요. 근데 내가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 선생님 왜 그래 쫄뚝쫄뚝 하세요? 우리 병원에 오면 내가 깨끗이 이걸 치료해 줄게요. 어떻게 치료해요? 여기다가 줄기세포 넣으면 된대. 야, 말만 들어도 금방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이걸 입원을 했어요. 그 병원 이름이 연세사랑병원이에요. 연세사랑.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자, 진찰했어. 뭐라고 돼 있냐면, 반월상 연골파열, 연골연합증, 우측슬관제 유리와, 이쪽에 전부 유리가 돼서 나는 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 안 된대. 이거는. 줄기세포로 안 된대. 근데 여기다가 뭘 넣냐면, 좀 긁어내고, 인공관절을 넣자는 거야. 그러면 인공관절 넣으면은, 층계를 내려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려올 수 있대요. 야, 어쨌든 내가 층계를 못 내려갑니까? 그러면, 일단은, 인공관절 넣기로 하고, 몇 월 며칠 날 날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는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삼성에 들어갔다가, 제가 1986년도 삼성 미국 사장으로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두 딸이 197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제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미국 근무하면서. 근데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는데 둘 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도 큰 애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세 군데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애는 캘리포니아에서 의학 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닥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야, 아빠가 몇 월 며칠 날 이거 수술 들어가니까 아빠에서 기도 좀 해다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빠, 절대 메스 되지 마세요. 메스 되게 되는 이상은 항상 의자 생활을 해야 되고, 항상 의자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반 다리도 이거 못하고, 그 다음에 피어 때 되면 쓰시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미국에서 나온 거 이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근데 얼마나 좋은 약이야, 이제 줘봐. 근데 아무리 봐도 약이라고 안 쓰있어요. 그냥 식품이 따름이에요. 야, 이거 약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이거는요, 여기에 대한 그 논문을 줘요. 논문을. 32장짜리. 그 논문에 7페이지 정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건 췌장암도 된대. 췌장암 말기도 된대요. 그래서 야, 말도 안 돼서, 야, 췌장암 말기라면 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췌장암인데 췌장암도 없을 정도로 다 된다면 우리나라에 암 환자 하나도 없게? 말도 안 돼서 어려워 있네. 야,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그런 논문 가지고 장난하면 500년 징역이래. 오메.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는 얘기야. 야, 너나 믿어라. 그러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 대신 아빠는 내년에 수술 하고 그동안에는 내가 이거 좀 먼저 먹어볼게.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먹기 시작했는데 사람이란 그래요. 오늘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나서 막 아이고야 나섰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몇 달이가 걸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먹는 중에 우리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한참 전화 받고 가다가 층계 있는데 층계를 나도 모르게 내려가고 있었어. 근데 그걸 못 느꼈어. 너무 내가 신경 쓰다가 한참 가다 보니 내가 그 층계를 어떻게 내려왔지? 막 딱 뛰어가가지고 다시 내려와. 괜찮아요. 그래서 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 정도로 좋을 것 같으면 이거 대단하다. 해서 우리 일단은 우리 앞집에서는 사는 정형외과 원장한테 갔어요. 원장님, 원장님. 아침 이 새벽부터 이거 웬일이요? 네, 연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막 웃어요. 에이, 연골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뼈 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은 0.3mm. 비닐보다 더 얇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 보태봤자 성냥골 하나 무게보다 작다. 1g도 안 된다. 그거는 찢어지면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는 뼈고 뼈 사이에 활액, 개성부처럼 스폰지처럼 딱 사이에 있어가지고 신경이 안 누르니까 뛰어도 안 아프다 이거야. 이게 스폰지처럼. 그래서 어쨌든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설악산을 갔어요. 설악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허리에 여기 위에 셔츠를 갖다 딱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뛰었어요. 뛰었어요. 아, 옛날 같으면 아파서 죽지. 전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 나처럼 아픈 사람. 그래서 이걸 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걸 알리기 시작한 지 8년 6개월 만에 한 2만 7천 명 정도 했어요. 사진 찍고 뭐 이거 보고 하는 거.
어떤 환자를 안 만나게 돼. 근데 희한한 게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는 다 되는 것 같아. 이거가. 그게 왜 그런가? 나중에 가서 설명할게요. 이걸. 이런 아토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 혼수 상태, 그 다음에 방광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9시에 회사 나왔는데, 어떤 분이 방광암 걸려가지고, 힘든 분이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이분은 테이프는 10분짜리 테이프 있어요. 혹시 필요하면은 제가 오늘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어느 날 자고 났더니 피더미들이 쏟아져요. 푹 쏟아지만 나중에 한 달 후에 완치 기록이 된 이거 이분이 직접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 그 사례를 발표한 게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갑상선암. 요즘은 갑상선암 미국에서 3.5cm가 돼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2cm만 돼도 무조건 칼을 대요. 칼을 대게 되면은, 신지로에 더 호르몬 문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10년, 20년, 30년 먹다가 보면은, 그, 내성도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요. 안 하고도, 하얀이로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데, 그걸, 무조건 칼을 된다,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건선. 이렇게 너덜너덜한 피부에 이렇게 바르고 나면 아침에 되면 깨끗해져요. 우리가 지저시라고 했죠, 여기에. 네. 이렇게 이거 바르면요, 지저시 녹아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좀 있죠, 무좀. 무좀 같은 이렇게 하면 무좀이 녹아버려요. 치질 있죠, 치질. 치질 한 두 주 정도 이렇게, 물론 먹지만 이렇게 바르면요, 그냥 치질이 녹아버려요. 기미도. 예.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빨, 충치. 이렇게, 물고 있으면요, 싹 없어져. 우리 저기 이빨 치료할 때 신경 치료해요. 신경 치료면 얼마나 많이 아파요. 그 진통제로도 안 돼. 근데 이걸 갖다 딱 물고 있으면 깨끗이 없어져 버려요. 여자분들 보면은 그래서 오래 일하다 보면 여기에 수분기가 있어. 그 수분기 없어지면 저녁에 세수하고 나서 이렇게 해봐요. 아침에 일하면요. 세상에 크레오파트라서 피부가 그렇게 깨끗해요. 근데 그것 말고도 많지만은 여기 쭉 가면서 네 그거 말고도 많이 써요. 우리 당뇨가 쉽게 돼요? 당뇨 안 돼요. 당뇨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당뇨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장, 대장으로 해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그 영양분이 어디로 오냐면 이 간으로 와요. 간에 가서 다 포도당 상태로 저축이 돼요. 간에서. 그래가지고 이 간에서 혈관을 타고 이 피부에다 넣어줘요. 세포에다가. 한 사람의 세포는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60. 60조개. 어마어마한 60조. 2조만 해도 대단해요. 60조개야. 근데 그 세포에다 넣어주는 게 일꾼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인시야. 혹시 아세요? 인슐린. 아, 인슐린. 그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요? 췌장. 췌장의 베타세포가 망가지면 인슐린이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세포에다 열어도 못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영양분이 혈관을 타고 돌아서 세포 안을 못 들어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혈관을 따라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동맥경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이 두터워져요. 그래서 이 안에 오래되면 협심증이 생기고 협심증이 오래되면 심근경색이 생겨요. 이거를.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당뇨는 합병증이에요. 이 당뇨가 심해지게 되면 눈의 망막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눈을 실명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빨이 다 빠져. 그 다음에 이 심장을 수술해야 돼요. 빅맥이나 섬맥이 생겨요.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못 돼요. 그러니까 피가 내려갔다가 못 올라가니까 이 할머니가 이미 한 다리를 잘랐어요. 이거를. 근데 6개월 후에 나머지 다리도 자르자 건데 그림이 하나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지워달라고 해서 지웠어요. 왜냐면 이게요 뒷다리 있죠 뒤에 물렁뼈가 다 녹아가지고 뼈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왜 지워줘요 그때 아침 밥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니까 부역질 난다고. 그래서 앞에만 이거 하나. 이미 병원 말대로 했으면 이거 절대 안 했어요. 안 하고 이걸로 깨끗이 이렇게 됐어요. 대단한 이거는.
여기 그동안에 제가 당뇨 환자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이걸 먹게 되면 오히려 당 수치가 올라가. 왜냐면 치료 과정에서 쫙 올라. 그래서 얼마 동안은 항량을 같이 먹어요. 그러다가 한 8개월 정도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 서서히 줄이면서 당 수치가 맞춰져가. 보통 1년 8개월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길어봤자 2년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일주일 먹고 왜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왜 당은 왜 고쳐야 되냐면 당뇨가 있게 되면은 나중에 당뇨 친구는 뭐예요?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친구는 당뇨. 둘이 친해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병이 걸리냐면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안 하려면은 당뇨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 건선 이런 거, 그 다음에 파킨스병. 한 달 전에 우리 본사에 우리 아산병원에 비뇨기과 의사인데 서울 의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동차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이분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병을 나서려고 수억을 썼대요. 그런데도 안 된다니. 마지막으로 여기 왔는데 여기는 다 된다고 해서 왔어요. 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주었어요. 한 달 후로. 근데 이분이 4일 만에 왔어요. 아예 의사 선생님 왜 4일 만에 왔어요? 이걸 한 달 분을 빨리 나서려고 3일 만에 다 먹어버려. 약 떨어져서 약 사러 왔다고. 이분이.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걸어왔어요. 4일 만에. 그래서 그 비디오 찍은 거 한번 보신 분 있어요? 봤죠? 네. 쫙 걸어온 거. 근데 그 다음 날 찍은 건요. 거의 마라톤 수준이에요. 이분이. 아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마라톤 할 정도면 대단해 안 해요? 이런 분이. 저는 얼마 전에 그 경찰 이분이 12년 전 얘기예요. 산에 놀러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항상 근데 경찰도 그만뒀죠. 예. 파킨스병을. 근데 교육을 받는데 15분 만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나가세요? 그랬더니 몸이 굳는데 그 앉아있으면 오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딱 먹고 두 주 먹었는데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같이 등산을 갔어요. 정말 그런 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CEO예요. 예, 손을 놓고 있냐면 온몸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걸어갈 때도 대나무를 끼고 그래요. 온몸이 돌아가. 나 밥도 먹여줘요. 그리고 어디 움직일 때도 차에서 묶어가지고 가요. 예, 온몸이 돌아가니까. 근데 어느 날 이걸 먹고 깨끗이 좋아져가지고 엄마 산소에 넣고 제사를 들어가요. 엄마, 저 이거 먹고 나섰습니다. 편안히 엄마 주무십시오. 근데 왜 산소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렸냐면 그해 영하 10도 되는 추운 겨울에 엄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에 약초 뜯어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엄마, 내가 진즉 이거 먹었더라면 엄마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하고. 너무. 그리고 우리 회사 와가지고, 그,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비디오 찍은 거 보신 분 있어요? 네. 봤죠? 네, 이거 제사드리는 한 1분짜리 비디오 제가 찍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혹이 있는 사람들이 수술 안 해요. 왜? 혹은 잘못되면요. 잘못되면 신경을 다치면은 2차적인 큰 병이 올까 봐. 근데 이걸 먹었더니요. 그냥 뽀록뽀록 나와. 이야, 그냥 튀어나온 냄새가 철저해. 지금은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피가 내려갔다가 못 올라가는 병. 그게 뭐예요? 하지정맥.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끊어가지고 커트해가지고 발뼈사이에 이어요, 이걸. 병원에서는. 뭐하러 그렇게 수술해요? 한 방울에 그냥 뚫어버리는데, 뭐하러. 수술해. 안 해도 돼요, 이걸로. 그냥. 그 다음에, 신장 투석 환자. 이거 한 15분 걸리는데 이것도 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네? 지나갈까요? 이거 너무 길으니까. 예? 네. 패스. 네? 어디? 패스. 네, 패스요. 네. 그래. 이 아가씨가 42kg 빠졌어.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이 아가씨 94kg인데 40kg.
싹 빠져요. 얼마나 먹으면 돼요? 네. 3년. 네, 여기 나와요, 이거를. 네. 제일 안 좋은 게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막 10kg 빠져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 884인데 지금 55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예, 카얄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 사전 찾아도 안 나와요. 카얄의 뜻은, 우리 어렸을 때 놀다가 엎어지면은 막 다리가 다쳐가지고 피가 막 흘러. 그러면 빨간 장을 발랐어. 그 빨간 장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까진 기자. 맞아, 아까진 기자 똑같아. 이건. 여기, 그, 알라스카 부족원을. 근데 이거 스트롱 메디션 뜻인데, 이게 왜 생겼냐면, 이 노인네 부부가 현재 94세예요. 근데 이분들이 70대 후반때 어디를 갔냐면, 알라스카를 갔어요. 에스키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에스키모들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미국에는 당뇨 환자가 하도 많으니까, 야, 너희 나라도 당뇨 환자가 많냐고 물어봤어요. How many people are suffering with diabetes in your country? 당뇨 환자 맞냐고 그러니까 diabetes? I don't know what you mean. 당뇨란 뜻을 몰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사람이 사는데 당뇨가 없지? 그럼 고혈압이 How about hypertension? 몰라. 이상하다. How about cancer? I never heard that kind of things.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암도. 이상한. 왜 그럴까?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런 홍련어, 이런 블루베리 이런 걸 먹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노인네들이 그걸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동네에서 먹여봤어요. 희한하게 그런 병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같은 거? 없어요. 자연에 그냥 깔려있는. 그래서 이걸 자연에 깔려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가 많은 사람을 살리자 해서 이 회사가 생겨났어요.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자연에서 공짜로 한 거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사먹어요. 근데 5년 지나면 다시 돌려줘. 왜? 자연에서 공짜로 얻은 거니까. 그런 회사 봤어요? 그래서 공짜요. 처음에는 우리 사서, 못 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장질환, 암, 당뇨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알라스카 가면 이런 고기가 있어요. 이게 뭐지? 홍련어야. 한 2.5m 돼요. 사람 키만에 큰 건요. 근데, 왜 이렇게 빨갛냐면 산란기 때 자기가 새끼를 알을 날려봤을 때 빨개요. 이때 여기에서 생기는 물질이 아스타산틴이라는 물질이에요. 네이버 치면 나와서 비타민 C가 6,000배예요. 그러니까 빨갛대. 그 다음에 우리 항암치료제 라스베르 항암치료제가 3,000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카리오바스큘러 이거 심장병 치료하는 걸 코엔자임 Q10이라고 해요. 그 심장병 치료제가 여기서 800배가 나와요. 그 다음 우리 녹차 먹으면 떡떡한 맛이 나죠. 그럼 카테킨하고 항암작용. 네. 그 성분이 여기서 560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노화 예방을 토코페놀이라고. 그 토코페놀 성분이 500배가 나와요. 온통 이건 약동화돼요. 그래서 에스키모들이 이걸 먹으니까 그런 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알라스카에 가면은 이런 뭐지? 블루베리요. 근데 우리나라도 블루베리를 많이 경작을 해요. 근데 수입에서 들어온 오리진, 그 원산지 보면 대개 어디냐면 칠레, 남미, 캘리포니아 이쪽이에요. 열대지방에 나무가 이렇게 커요. 근데 알라스카 블루베리는 나무가 15cm 한 뼘도 안 돼. 왜 이렇게 작을까요? 추워서. 아, 추워서. 밤마다 떨어서. 또 틀린 말이야. 알라스카는 영하 50도예요. 영하 50도. 저는 알라스카 제 집이 있었어요. 제 별장이. 근데 알라스카 이 얘기하면 또 뭐, 너무 길으니까. 지난 겨울에 제가 전화했어요. 눈이 4m 정도 왔어요. 아, 지금. 근데 얘들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얘들이 얼음 속에 갇혀요. 이거. 영하 50도 되면 어지간하면 얘들 다 터져버려요. 영하 50도. 근데 얘들은 끝까지 안 터져. 12개월 동안 얼음 속에서. 왜 안 터진 줄 아세요? 어지간 다 터져버린대. 얘들은 밤마다 철야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 기도 속에서 살아남다가 나중에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얼음이 쌓는 거 봐. 그래가지고 땅에서 이를 긁어요. 왜 안 돼? 소리가 안 나네.
됐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해서 땅에서 긁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블루베리보다 굉장히 작아요. 조그만해. 우리 보통 일반 블루베리는 까면요 속이 하얘. 근데 이거는 싹 완전 보라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이 안 좋을 때 먹는 약이 뭐가 있어요? 루테인. 루테인은 47배예요. 이거가 루테인은 47배.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안과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님, 안구 건조증이라고 있죠? 네. 그거 쉽게 되고 있대. 아이고, 그거는 낫는 약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낫는 약이 없어요. 이거 한 달 만에 되더라고. 한 달 만에. 안구 건조증이. 와, 야, 근데 너무 놀랐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얘기했지만, 소경이 떴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본사에 할머니 한 분이 왔어요. 근데 하얀 지팡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만 오면 다 눈 뜬다고 소문 듣고 왔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한테 일단 이거 한번 먹여봤어요. 한 두 달 후에 왔는데 이분이 저쪽 들어오는데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놀았는데 하얀 지팡이. 이번에는 지팡이 없이 왔어. 그래서 할머니, 왜 오늘 지팡이 안 가져왔어요? 이제 다 보여!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저 뒤에다 감춰놨어요. 할머니, 내가 방금 내 신발을 감춰놨는데 한번 찾아보래.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저기! 야, 두 달 만에. 나는 지금도 그런 소경된 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떴어요. 아까 제주도에서 일주일 만에 떴지만. 내가 오늘 꼭 오지. 그 내가 핸드폰 찾으면 올릴 거예요, 거기다. 왜냐면 있는 그대로 올리는 거죠. 일기장 쓴 거를. 너무. 거기 읽어보면 눈물 나와. 그냥 그 하나 먹고 싶어서. 그거를. 근데 나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만약에 신봉사가 살아있으면 내가 꼭 이거 선물하고 싶어. 그러면 심청이는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귀에서 고름 나오는 거예요? 중이염. 중이염이 잘 나아요? 안 나요. 3개월 만에 낫더라고, 이거는. 그렇게 귀, 30년 동안 안 되던 게 이거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우리 그 통풍 이석증 이명 그것은요 4개월 만에 나. 우리 아침에 되면 콧물 나오죠. 그 비염이죠. 이걸 엑스레이 찍으면요 여기 누에 여기 염증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또 호랑 콧물이 나와요. 그것도 이걸 먹으니까 4개월 만에 싹 없어지더라고. 매일 이만큼 콧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깨끗 없어져요. 그런. 근데 왜 소경이 그렇게 눈을 뜬가 했더니 내가 어느 논문을 봤어요. 근데 논문식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얘기로 풀을게요. 쉬운 얘기로. 논문대로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몸에는 뚫지 못하는, 약이 뚫지 못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뇌하고, 그 다음에 안구하고, 남자, 여자 생식기인 자궁하고 전립선.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잘 치료가 안 돼요. 치매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뇌는 뚫지 못해요. 안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안구 안에 조그마한 세포가 살아있으면 얘들이 들어가서 세포를 갖다가 증식을 해요. 증폭을.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만들어.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 국도가 막히면 오솔길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세포를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원리가. 제가 각색에서 표현한 거예요. 쉽게. 원래는 그렇게.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그러면 이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산딸기에 무슨 주인이 있어요? 알래스카는 얼마나 넓으냐면 우리 남한은 18배예요.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 온천지가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살리자 해서 한 분이 이분이 석유 왕이에요, 미국에. 근데 이분이 알래스카 주정부하고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좋다 하면 너나 가져가니까. 60년 동안. 얼마 주고? 3,600억 주고. 크죠? 3,600억.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 회사는 60년 동안 계약하고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5위 안에 드는 갑부예요. 석유 왕인데, 미국은 경제를 움직이는 게 페트롤은 석유, 에그리컬처 노무, 웨이퍼, 무기.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분은
멕시코까지 자기 개인 철도를 가라고. 그 다음에 우리 월마트가 커요? 이마트가 커요? 월마트. 월마트가 만드는 거죠. 그 월마트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네. 그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니까 바쁘거든. 근데 이분이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6월 30일 날 갔다가 7월 10일 날 제가 미국 갔다 왔어요. 해마다 여름 되면 이 부부가 회장단이 우리 부부를 초청을 해요. 근데 이 전 세계 70개국에 이게 나가 있어요. 전 세계. 근데 70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500만 명 회원이 넘어요. 근데 그 많은 회원 중에서 하필이면 왜 저를 우리 가족을 초청했을까요? 제가 혹시 미남이어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계인이가. 대한민국이에요. 전에는 한 3위 했어요. 미국, 중국, 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을 싸우느라고 우리가 1등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금년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사람들이. 왜? 코로나에는 최고예요, 이거가. 그냥 코로나, 이거를. 그래서 이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물건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배로 들어오는데 너무나 막 떨어지니까 비행기로 왔는데 또 그 다음날 왔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도 계속 6개월 동안 물건이 부족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초청을 하냐면 전 세계가 70개국에 나갔는데 전 세계 70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강의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김형건. 김형건. 형건이 오빠라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말보다 먼저 배운 게 영어, 일어, 불어, 독어, 중국어, 서방, 6개국어를 우리만 빼놓고. 근데 어머니 이름이 시바다 다키고 일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저는 공군 장교 생활하면서도 미국 파일럿도 들어오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 언어 환경에서 제가 확 켜갔기 때문에 제가 1986년도에 삼성 미국 사장을 하게 된 동기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미국 최대의 농장주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평생 버는 돈이 10조라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버는 돈이 10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전에 12조씩 감자를 캐요. 그럼 누가 더 부자예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해. 이분 감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코스트코에 가면 그린 자이언트라 이름으로. 근데 이분들이 돈을 얼마를 많이 모여서 이 회사를 만들었냐면 기네스북에 오르죠. 대단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8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